음식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소스는 간장과 고추장이고 매출 상위권을 이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파스타 소스에 밀렸습니다. 그 이유 류지영 기자가 전합니다. 30대 직장인 김태희 씨. 코로나 이후 외식보다는 집밥을 많이 먹게 되면서 되도록 조리가 간편하고 쉽게 맛을 낼 수 있는 메뉴를 찾습니다. 처음에는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해먹었는데 사실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요. 그리고 간편식 위주로 장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밥 대신 빵과 파스타, 샐러드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미료와 소스용 매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간장과 고추장 매출 순위가 올 들어 처음으로 파스타 소스에게 밀렸습니다. 파스타 소스 매출은 지난해 30%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10% 넘게 증가했습니다. 반찬 가짓수가 많은 한식보다는 간편하고 빠른 조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. 기콕 라이프스타일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전통적인 식사보다는 간편식이 이제 더 많아지면서 새로운 식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하나의 신호다. 전문가들은 코로나뿐 아니라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간편식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TV조선 류주현입니다.